이 숙소의 1박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박의 가격은 38,567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만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자, 삿포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 잠들었던 내 숙소. 잘 있어라. 안녕. 여러분, 4일간의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이 어제 하루 종일 내렸어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그래서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캐리어를 꾸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걸 끌고 전 삿포로역으로 가서 신칸센을 타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삿포로. 삿포로역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진짜.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의 교토역입니다. 아, 저는 또 이렇게 일본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 느낌이 좋은 교토에 왔는데요. 지금 제 숙소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교토역에 도착했으니까 숙소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여러분, 교토역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숙소 쪽으로. 오늘 날씨는 조금 흐려요. 비가 아주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하늘이 많이 흐립니다. 자, 이렇게 교토역에 내리면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숙소까지 걸어서 650m예요. 가까우니까 곧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가 제 교토 여행 2박 3일 동안 있을 제 숙소입니다. 숙소 이름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메자메 교토. 자, 지금부터 한번 제 숙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 올라가서 여기 2층인데요. 여기 2층에 여러 개의 방이 이렇게 있어요. 자, 2층 안쪽도 있고. 자, 저는 바로 여기입니다. 201호.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짜라라란. 짜잔. 여러분, 제 숙소예요. 자, 여기가 바로 제가 2박 3일 동안 있을 교토의 제 숙소입니다. 자,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조명도 있고. 자, 벌써 보이죠?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 따로. 그리고 여기는 바로 샤워실. 제 샤워실입니다. 뭐 샴푸랑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타월도 여기 준비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작은 냉장고 안에 있고 커피포트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할 수 있게 공간도 있고. 이 숙소에 1박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박의 가격은 38,567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만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2박에 총 77,135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8만원, 그냥 1박에 4만원 주고 예약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사용할 건데 침대가 두 개가 되겠네요. 혼자 사용하지만 어쨌든 침대는 두 개 있고, 이렇게 숙소 리뷰였습니다.